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어머니하고 본인이 와서 저에게 상담한 건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계속 합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자기 운이 계속 이렇게 나쁜가? 회사를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자영업을 해야 할지 저에게 상담 의뢰한 건입니다. 제가 이 사주를 여러분 앞에 공개도 하고 다시 한번 이 사주를 동영상에 올릴 테니 한번 체크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허락을 받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나아가야 좋은지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운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저 또한 이 나이 때 과연 제가 이 길로 가야 할지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 제 이 나이 때 지금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제가 고민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의 옛날 시절,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아마 이 친구도 똑같이 그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냐. 자기 전공과는 또 전공을 풀어먹자니 영 어렵고 이 사주를 보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졌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9살입니다. 29살이면은 23세에서 32세 사이 을묘대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간 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건가? 그러면 여기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올해의 경자년과 그 다음에 신축년을 봐야겠죠. 신축년. 그리고 이민년 이렇게 봐야겠죠. 계묘년. 그러면 현재 29세, 30세, 31세, 32세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3세 병진으로 넘어가겠죠. 대원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사주가 계속 치고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 전반적으로 물의 기운이 많이 있다. 수가 온통 수다. 태양을 갖고 태어난 게 겨울철이다. 한밤중에 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서의 역할. 이때는 달이 떠 있어야 할 때, 태양이 떠 있으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구획정리를 하게 된다면 수기운 자체가 워낙 일방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임신 자체는 공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공망을 놓고 근데 공망도 지금 23세는 그대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화는 힘이 좀 약하겠죠. 그런데 인수가 공부를 했겠죠. 23세, 30세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은 그냥 물상론으로 보자. 겨울철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을목을 비추어서 공부 학문을 비추어서 얘가 열매 꽃을 필수 있느냐? 겨울에 아무리 태양이 강렬하게 힘을 주어도 이런 때는 을목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병화가 오히려 정화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정화가 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자가 아니라 정축이었을 때, 오히려 정축이었을 때는 이때는 합격의 기운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온실로 설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정화를 장작불로 보는 것이라 온실이다. 온실이 이 안에서 꺼지지 않고 힘을 발휘하니 이때는 이 을목 난초가 그러니까 뭐냐 안에 있는 환경 어떤 공간 안에 따뜻한 환경 안에 있는 밖에 있는 화분이 집안으로 따뜻한 공간으로 들어와서 꽃이 피고 있는 형국이니까 당연히 을목은 여기서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병화는 밖에 있는 태양이니까 정화보다도 못한 상황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무술 자체가 이실 자체가 항상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태어난 달을 조후 역할을 해주거나 균형을 이루어준 것은 시다 이렇게 보겠죠.
시에서 막강한 힘이 있다. 식신 자체가 기나져 있고 여기서 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렬한 수의 기운 자체를 얘가 재방을 갖고 탁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뭐냐면 시 하나는 잘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갖고 태어나면서 이 속에 병이 술 속에 임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한 번쯤은 골치 아프고 소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그것은 이제 누구나가 겪는 거니까 대원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거기에서 설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 병진에서 들어올 때는 이제 진술 상충하니까 이때는 또 여기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사대원이 들어온다면 정사대원에서는 최고로 이때는 끝발랄리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40대 중반 50대에 갔을 때 43세에서 53세, 53세, 63세 사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래서 최고의 운을 가지고 들어온다. 정임합을 해서 여기서 어둠의 세력들 자체를 다 제거를 시켜주고 사 자체가 자하고 자유사를 들으면서 화생토를 시켜주니 이때야말로 금상첨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누구든지 제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주에서 자기 타이밍 내가 언제 어느 시기에 운이 들어올지를 모르고 그 시기를 놓칠 뿐이지 보편적으로 운의 흐름은 공평하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오는 운을 자기가 마음껏 소화를 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알려준 것은 명리학에서는 충분히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 이 세상 그 다른 직업이 당신이 어느 시기에 운이 좋으니까 어떤 일을 하라 그 어떤 학문도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무리 심리든 아니면 의사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운이 어느 시기에 들어오니까 이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시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의 장점은 이렇게 정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따로 당상이다. 정사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 사주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운의 흐름에서 사업장 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막강한 화생토를 받으니까 얘가 짱짱하니까 얘들하고 얼마든지 균형을 이루게 되니 사주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만사가 잘 풀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한번 크게 히트를 쳐라. 이 히트를 쳐서 10년쯤은 크게 히트를 쳐서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좋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과연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사주가 아니면 사업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운에서 경자신축에서는 29세 30세까지도 이 사주에서는 공무원 시험보다 크게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시험에 응시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워낙 이 사주의 경자 금수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자체를 깨졌다 이걸 쉽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이 친구가 또한 자신있게 설명을 못해요. 보통 사람들 제가 약간 점수가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 공부를 한다고 해왔지만은 신통치 않게 공부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매진하고 정진하지 않고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얼렁뚱땅 이 정도에서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한다 해도 응시하고 준비한다 해도 별로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민년 이 한 해에서는 만약에 이민년에서는 한번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이 시계를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수를 띄우고 여기에서도 아니면 진짜 놓아라. 그리고 이때 놓고 바로 이제는 뭐냐 돈인가 여기도 바로 부동산이겠죠. 토 부동산에 관계된 걸 아는데 아니면 농축산물이겠죠. 농축산물 농산물에 관계된 것, 여기에 관계된 것을 많이 하라.
아니면 농, 식품, 가공품, 가공식품 같은 경우를 관여를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아니면 흙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일굴 수 있는 것을 해봐라 이걸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파격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거죠. 굳이 공무원하고 또 아니면 서울에서 끝까지 이렇게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번 제대로 이미지 변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서울 유성도시 이천이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억대 연봉의 젊은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2억, 3억대의 어떤 그런 수입을 거두면서 안정된 생활하는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야말로 생명은 여기에 있다, 직업이 여기에 있다, 운의 흐름이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병진에서 병화는 그래도 조금 기운이 있지만 이 신이 진술 상충하고 신자지 수국이 되니까 이때는 조금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사 어떤 일이 뜻대로 금방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야말로 오히려 흙에 관계된 부분을 꼭 지지고 먹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공인중개사를 갖고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바로 공인중개사를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런 사주야말로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주다. 왜? 진술 상충을 때리니까, 토와 토끼리 부딪히니까, 흙과 흙끼리 땅끼리 부딪히니까, 이것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소개업이라 약속해요. 소개.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서 때로는 소관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직업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면서 이 사이 43세 사이에 토지에 대한 거냐 이런 부동산에 대한 거 좀 관심을 좀 준비를 해놓고 그때 이 이후부터는 제대로 어떤 사업적으로 사업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주에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건가 사주에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주에게 일반인들이 어떤 대답을 해줄 때 일반인들이 대답을 해주는 일하고 이 상황에 컨설팅을 해주는 거하고 명리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하고는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보겠죠. 너는 결국은 대지를 비출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땅을 비춰서 여기서 결국은 농산물이든 아니면 흙에 관련된 걸 가지고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타고난 것이고, 여기에 모든 정답은 뭐냐, 토다 이죠. 토. 토에 관계된 거라면 뭐든지 한번 해볼 수 있다. 사업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에서. 이 사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수기운 자체가 가장 왕왕에 있을 때 사주에서 수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정관격이다. 정관격이면 어떻습니까? 정관격이니까 당연히 사주가 신약하겠죠. 신약하니까 비견겁재가 있든지 아니면 식신상관이 있어서 얘를 눌러줘야겠죠. 식신상관도 그러면 식신이 존재하 아니면 상관이 존느냐, 기토가 존느냐, 무토가 존느냐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병화가 존냐, 정화가 존냐 당연히 선별이 돼줘야겠죠. 정관격이니까 그러면 네가 예를 들면 관쪽으로 가라, 아니면 넌 늘 바르고 정직하니까 그냥 남 밑에 있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정관격인데 이 정관격을 무지 막살 이 아이가 이 무술에서 얘를 견제하고 조후 역할을 해주고 견제와 중용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얘가 워낙 이놈들이 세니까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데 얘가 대원에서 얘를 도와주는 지원군이 들어오면 사주는 반전된다. 반전되니까 뭐냐, 이때는 잘 나간다 이렇게 보겠죠. 잘 나가니까 이런 시기에 한번
사업적 구상을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해줘요. 식신상관 자체가 여기를 식신상관을 식신 자체를 여기서 인수가 예를 들면 여기서 비견비겁이 밀어주니 당연히 주변 세력과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 하나를 좀 풀어봤습니다. 명년의 이런 점에서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당신은 30대 성공을 거두려 하지 말고 40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성공을 하라. 그래도 30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천직을 손을 대라. 천직을 손을 대면 남보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가 이 운대가 누르면 크게 발발할 수 있으니까 직업 선택에서 아이템 선택에서 토에 관계된 걸 항상 머리에 집어넣고 여기에 유사하냐 여기에 근접되냐 여기에 맞느냐를 놓고 여기와 반대된 것은 직업 선택을 하지 말 것이고 여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